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웃는 모습이 여성분들이 매력을 좀 많이 좀 땡기시는데 이쁘게 잘 웃고 더욱 매력적이게 웃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연습을 하시나요? 아니면 타고나신 건가요? 그냥 제가 웃음이 많아요. 어. 그래서 뭐 웃을 때 뭐 표정을 신경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것들도 많은데 왜냐면 정말 웃겨가지고 심하게 웃을 때는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이 손을 넘을 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잘 웃는 평소에 잘 웃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광고 속에서 벌써 또 이쁘게 활짝 웃으신 모습을 저희 와이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짝 좀 미소 가능할까요? 또 하면은 뭐 이렇게 막 비처럼 짠 이렇게 되나? 당연하죠. 바로 지금 저희가 종편 들어가니까 아, 우리도 커피 들었겠다. 네. 이왕 하는 거 우리 광고주분께서 더 흡족해하는 게 커피를 좋아하는 아 그럴까요? 역시 커피는 아이스 커피야. 역시 센스가 있으신데요? 해야죠. 아, 그러니까 아까 주문 받았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 광고할 때는 그렇게 뻘쭘한 걸 사실 몰랐거든요. 네. 좀 낯간지럽거나 이런 게 없었었는데 이렇게 막상 하려니까 굉장히 낯간지럽네요. 그러니까 약간 부들부들 떨리네요. 아 제가 수전증이 원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한의원을 요새 알아보는 중인데 쉽게 안 맞추시네요. 한의원을 알아보고 중이에요? 네. 한의원이 좋다 그래요. 어, 칩으로 다스린다고요? 일단은 뭐 활짝 웃는 미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고라고 하자 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광고 거 이렇게 잘라다가 쓰는 아 근데 이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드리면 광고에서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고대의 전략이죠. 능수능란하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아, 좀 재미난 문제로 갈 테니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호 씨의 가족의 수는 몇 명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6명, 2번 3명, 3번 4명, 4번 10명. 자, 들어주세요. 아, 이분도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 야, 자, 들어주세요. 어, 뭐예요? 아, 밑에 쓰셨군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4명. 네, 다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자, 그러면은. 야,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어려운 걸로 가야겠다. 네. 자, 이번에는.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몇 명 떨어뜨려요. 자, 이민호 씨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날짜만 적어주세요. 날짜. 참고적으로 지났습니다. 예, 생일. 오. 자,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6월 22일. 맞습니다. 네. 아우. 야, 다 알고 계시네. 네. 이민호 씨의 데뷔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연도수를 적어주십시오. 데뷔 연도수를,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 누굽니까? 2000년 탈락. 2000년 탈락. 2000년이 몇 살이야, 지금? 2000년 탈락. 네.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예? 2006년. 네, 정답은 2006년 맞습니다. 네. 자, 탄핵 되시면 저기 보조판. 예. 네. 자,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가 좋아했던 음식은 뭘까요? 예. 네. 주관식입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식. 드라마에서 구준표가 좋아했던 음식은 뭘까요? 쉽기도 한데. 네. 다섯 글자 이하입니다. 힌트. 네? 자,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알았어요. 그 두 개 중에 하나, 제가 그 생각했던 게 맞으면 제가 맞은 걸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계란말이 주세요. 아니에요, 계란말이. 자, 들어주세요. 네. 계란말이, 라면, 네. 오뎅? 아, 오뎅도 좋아하긴 했죠. 근데, 네. 하나만 쓰죠. 계란말이냐, 라면이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죠, 그때? 계란말이라면이요. 아, 라면, 네. 자, 그러면, 계란말이 오뎅 탈락, 네. 자, 이분들 순식간에 지워버리네, 아주. 무서운 분들이네, 야.
이민호 씨가 지금 이 커피 아이스 커피에 관련된 광고도 촬영하시고 시원한 커피 하면 떠오르는 게 이민호 씨 때문에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커피 스타일에 따라서 성격을 알 수 있다. 가장 좋아하는 커피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 커피, 설탕 커피, 아메리카노, 카페오레, 카라멜 마키아토. 저는 아이스 그린티 라떼. 아이스 그린티 라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다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카페모카? 카페모카. 오, 좋아요. 아, 이거 잘 걸렸다. 카페모카요. 애교와 응석이 많은 사람, 동화 속에 살고 싶어 하는 응석바지. 맞나요? 애교는 아무래도 가능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오, 애교, 애교. 하나, 하나 둘, 셋.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오늘 뽑을 거 다 뽑으려고. 우리가 또 언제 보겠어요, 이민호 씨. 자주 봐야죠. 아, 저는 이민호 씨 구준표 씨 된 다음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인터뷰로. 그쵸. 우락비티 할 때. 그렇죠. 우락비티 제가 네, 부산까지 가고 우리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 만나면 또 오래 만나게 될지 내년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애교와 응석이 많다. 애교가 네, 그거는 이제 인정. 인정. 근데 뭐 동화 속에 살고 싶어하는 응석. 아우 절대 싫을 때는 고맙습니다. 현실적인. 네,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맞는 것 같네요, 이거. 작가님 제대로 하나 하셨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번은 이민호 씨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 본인이 적어주세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이민호 씨의 매력은 어디인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몇 명 떨어뜨릴 것 같다. 이민호 씨의 매력 포인트. 신체 부위 중에서 뭐 눈, 뭐 입술, 손, 다리 뭐 많잖아요. 뭐 이렇게 부위를 적어주세요. 신체 부위 중에서. 자, 박수 있으면 들어주세요. 네. 네, 입술, 눈, 미소, 기럭지. 네, 기럭지. 아, 예. 전부 다 하나네요. 하나만. 눈. 네. 하트 입술. 네. 눈, 코, 입술. 네. 자,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 부위 좀 말씀해 주세요. 기럭지요. 자, 기럭지는 다 탈락. 네. 자, 기럭지만 들어주세요. 오, 두 명, 세 명, 네 명. 아. 네. 여기 뭐예요? 아, 여기 탈락. 네. 자, 이제 네 명 중에서 이제, 중요 승자로 가겠습니다. 아, 떨어뜨리기 힘들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네. 이민호 씨가 나중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애는 몇 명 정도 낳을 것 같다. 네. 적어주세요. 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지금 기럭지 맡겨주신 분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쓰셨으면 들어주세요. 네. 이거 뭔가요? 둘?